안녕하세요. 다본제약과 강현 원장입니다. 목이 아픈 분들 중에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을 다른 원인의 두통과 구분하기 위해서 경추성 두통이라고 따로 분류하는데요. 머리와 목뼈 사이 상부 경추 쪽에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은 뇌간에서 5번 뇌신경과 서로 신경 네트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뇌의 뇌간에 있는 이 신경 네트워크로 통증과 같은 유해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그 감각 정보가 잘못 해석돼서 목에서 온 유해 자극을 얼굴의 비정상적인 감각으로 잘못 인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성 두통이 있을 때 목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앞쪽이나 옆쪽 그리고 안구 부위까지 통증이 방사되고 이런 패턴이 고착화되면 오랜 기간 동안 재발과 악화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치성 또는 불응성 경추성 두통은 두통의 원인이 되는 후두신경이나 상부 경추신경 쪽으로 직접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치료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신경차단술 치료는 심한 경추성 두통의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계속 재발하는 두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자꾸 재발하는 경추성 두통이 있을 땐 경추의 부정렬을 직접 교정하는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머리 뒤쪽 후두 부위와 목이 이어지는 부위의 통증이나 귀 뒤쪽으로 방사되는 두통은 상부 경추를 직접 교정하는 도수치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상부 경추, 특히 1번 경추와 2번 경추는 목 회전의 5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부 경추가 변형이 되면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경추가 틀어지면 턱관절의 균형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부 경추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뇌신경까지 치료 자극을 전달해서 이 부분을 치료했을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계항진, 호흡곤란, 손발저림, 혈액순환 장애 등의 자율신경 관련 증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턱관절과 상부경추를 도수치료를 통해 교정하면 뇌간에 있는 3차 신경 경부핵 부위까지 치료자극이 전달돼서 경추성 두통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경추신경과 연결된 11번 뇌신경을 통해서 치료자극이 전달되면서 승모근과 흉쇄유돌근까지 이완되면서 목뿐만 아니라 어깨의 통증까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 운동이나 스트레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부 경추를 직접 교정하는 신경 도수치료만의 고유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사실상 뇌를 타겟으로 직접 치료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뇌를 직접 수술하는 방법과 상부 경추를 직접 교정하는 도수치료 단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특히 도수치료를 통한 자극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전두엽을 자극해서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뇌파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목과 어깨까지 뻣뻣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꼭 상부 경추를 교정하는 도수치료를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수치료가 단순히 목이나 허리 그리고 근육이 아플 때 단순히 통증만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본제약의학과 강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